아침 몇 시에 내려왔어? 오늘도 새벽 5시에 내려줬어. 재롱이는 한 군데서 자라. 밑에 이거 1층에 딱 자면 안 올라갔으니까. 어차피 또 밥 먹으러 내려와야 될 거네. 근데 내가 얘가 여기다가 내려놓고 내가 자러 올라가면 또 새벽에 올라오겠다고 엄청 낑낑해. 한 군데서 자, 재롱아.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말고. 난 이러다 병 걸릴 것 같아. 1층에 딱 자고 아침에 딱 밥 먹으면 되는데. 아니면 시계를 딱 보고 좀 아침에 내려와라. 새벽에 내려오지 말고. 그럼 딱. 그러니까 꼭. 내가 항상 시계를 보니까 4시 50분에서 5시 반 사이야. 네, 새벽형 인간으로 만들려고. 저녁에 일찍 자야 되겠다. 아침에. 어쩔 때는 막 한 3시에 내려간다고 할 때도 있어. 시계를 좀 가르쳐. 예전에는, 그 아파트 살 땐 그냥 문 열어달라고 하는 것도 나 숙면을 못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, 이제는 그냥 내가 자다가 계단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할까 토할 것 같아. 어떡하니? 누가 만들었지? 생각을 좀 달리 해. 근데 엄마 당근은 왜 물고 있는가? 당근은 왜 물고 있냐? 당근 좀 줘라. 당근 먹고 싶은 거. 아까 엄청 많이 줬어. 또 먹고 싶은가 봐. 이거 물고 있는 거 맞아? 어머, 물고 있어. 사단 건 아니지. 물고 있는 건 아니지. 물고 있어. 아, 진짜. 어차피 그렇게 새벽부터 밥 먹는 건 아니잖아. 그니까. 완전 새벽에 먹지도 않으면서. 근데 내가 내려놓을 때마다 웃긴 게. 이렇게 계단에 내려와서 내려놓으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저기 쿠션 가가지고 자. 근데 이제 뒤가 또 심심하면 또 안방에 와 있다. 맞아. 날씨에. 진짜 웃겨.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. 우리 어떡하냐. 주택으로 이사를 와가지고. 주택으로 이사 와 온 게 아니고 층이 분리돼가지고 힘들지. 재롱이가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운동을. 너 운동을 안 해도 혹시 재롱이 운동시키는 거 아니야? 아니 잠결에 운동시키는 강아지가 어딨어. 아 어딨어가 아니라 그게 무슨 운동이야.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지. 숙면을 못 취해서. 그렇겠지. 머리 많이 길렀네. 대롱아 어디 보는 거지? 진짜 그냥 처음부터 밑에서 자던지 해라. 귀여워가지고 진짜. 귀엽다가 귀엽다. 귀엽다.